당신이 농구공 사이즈로 태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참깨만큼 작아집니다. 태양은 엄청 크네요. 하지만 만약 가스와 플라즈마로 구성된 이 불덩어리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행성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공전할까요? 아니면 태양이 거대한 지구 주변을 공전할까요? 우리 주변 행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태양을 채우려면 지구 130만 개가 필요합니다. 태양은 너무 커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합니다.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9,3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보다 작다면 우리 태양계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태양은... 글쎄요. 이 거대한 별이 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크기와 거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지구는 화성처럼 얼지 않을 정도로 태양과 가깝고 금성처럼 불타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태양계에서 살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즉 행성과 태양의 크기,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지구에서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보다 더 작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의 질량은 색과 온도를 결정합니다. 큰 별들은 더 뜨겁고 푸른색이며 작은 별들은 덜 뜨겁고 빨간색을 띱니다. 태양은 초거성만큼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색 외성만큼 작지도 않는 크기의 흰 별입니다. 행성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면적을 가진 적색 외성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별은 초거성이든 적색 외성이든 중심에 열핵 융합이 있을 때만 별이라 칭합니다. 얼마나 작은 별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적색 외성의 크기를 재보진 않았지만 가장 작은 것은 지구 10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이론적으로 열핵융합을 유지하기 위한 별의 크기에 매우 가깝습니다. 지구 10개 정도 크기보다 작은 것은 더 이상 별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항성 잔유물입니다. 어떤 이유로 태양이 지구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작아진 태양에서 더 이상 열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궤도에서 중력의 원심점이기 때문에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은 다른 원심점을 찾아 우주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태양보다 크게 만들고 태양의 크기는 그대로 두어 보겠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지금보다 적어도 33만 3천 배만큼 더 커집니다. 큰 행성은 그 자체로 열과 압력을 행성 중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두 개의 태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별이 서로 주위를 공전하는 쌍성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행성들은 이 두 태양을 기준으로 공전할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지구에서 아무도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다른 행성이나 달에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모든 항성계의 약 3분의 1은 쌍성계 아니면 다중성계이며 몇 개는 살 수 있을 만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는 타투인 안에서 살면 멋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What If의 스토리입니다.